원주입니다. 원주 예 아카데미 극장의 철거 여부를 놓고 원광수 시장과 보존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원론적인 얘기만 오고 갔는데요 원주시 내부적으로는 이미 철거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1963년 문을 연뒤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단관 극장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원주 아카데미 극장. 대형 영화관의 공세에 밀려 2006년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추억이 가득한 공간을 지키자는 지역 사회의 논의가 시작됐고 시민들이 성금 1억 원을 모아 철거 위기의 아카데미를 살려냈습니다. 전임 원창묵 시장도 32억 원을 들여 극장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 아카데미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문체부 유휴공간 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신임 원광수 시장 취임 이후 아카데미는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민선 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아카데미 극장의 복원 가치가 떨어진다며 사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원광수 시장도 극장 리모델링에 12~20억 원 이상 위탁 운영비도 해마다 2억 원 이상씩 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갈등이 불거진 지 반년여 만에. 처음으로 원강수 시장과 복원을 요청하는 시민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원 시장은 이 자리에서 철거를 원하는 시민 의견도 있다며 찬반 여론을 모두 잘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등은 오래된 극장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생한 사례가 있다며 원주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토론회를 열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원주에도 경동극장처럼 지역을 상징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 아카데미 극장을 새로이 꽃피우고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데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면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는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지난달 이미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극장이 있던 자리를 공연 등이 가능한 광장으로 조성하는 방안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단종문화제를 기념해 영월군이 지역화폐 사용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행사를 마련합니다. 참여 방법은 오늘부터 단종제가 끝나는 30일까지 지역화폐인 영월 별빛 고운 카드를 10만 원 이상 쓰면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당첨자 100명에게는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줍니다. 원주시가 혁신도시 내 유휴 공간을 문화쉼터로 바꾸는 휴게공간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5억 원이 투입돼 혁신도시 내 공원 곳곳에 조경수를 심고 휴게공간과 포토존도 마련됐습니다. 또 시민들이 야간에도 공원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무비라이트와 조명시설도 확충했습니다. 횡성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가 현안 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횡성 현안 대책위원회는 오늘 횡성군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횡성군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호국원 유치 백지화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현안 사업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횡성군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대한결핵협회 강원지부와 함께 오늘부터 나흘 동안 찾아가는 무료 결핵 검진을 벌입니다. 대상은 지역 노인복지센터 네 곳의 이용객과 평창 노인 일자리 참여자입니다. 이번 검진에서는 흉부 엑스선 검사와 객담 검사 등이 이뤄지며 결핵 의심으로 판정되면 추가 정밀 검사를 연계해 줍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